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예, 굿모닝입니다. 예, 함영패님, 인내처님 안녕하십니까. 델대로대라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채팅방에 글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네, 사랑 디엔 이별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다른 분들 들어오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내년이 시작되죠. 과연 올해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불행과 아픔은 없었는지, 행복은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공동체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무도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올해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얘기한 대로 퇴진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우리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윤석열 정권이 좀 더 제도화를 시도할 겁니다. 검찰은 이미 기반이기 때문에 수중에 장악해 있고요. 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언론은 완전히 자기 검열에 들어갔죠. MBC 사태 이후에. 그리고 국정원 그다음에 국군 방첩사까지 해서 온통 국가권력기관을 수중에 넣고서 그 국가권력기관을 통해왔고 국민을 옥죄고 정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퇴고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내년에 진행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참 걱정입니다.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항상 이 부분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이 유례 없는 거의 근대적 형태의 국가 권력 기구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랄님, 나원나투님, 뽀수님, 네, 이진희님 안녕하십니까? 어문승님 안녕하십니까? 네, 겁나지 않아요. 벌틀틀리님, 꼭 탄핵시킬 겁니다. 탄핵되고요. 집회 나가면 희망이 보여요. 탄핵 기도하신다. 그럼 백구님 안녕하십니까? 백수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 다른 분들이 채팅방에 네, 보라님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래갖고 가장 인기 있는 코너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가 오늘 방송됩니다. 김종욱 박사는 오늘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날, 그 전날 교회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본래부터 기독교 쪽에 관계가 상당히 깊다고, 이 기독교가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랄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제가 정확한 워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꿈이 목사였다 그랬구나. 자기가 원래 꿈은 목사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문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다니는 뭐 영락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강국민학교를 다녔다.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 영향에 푹 빠져 지냈다. 예. 종로이가라는 기독교적인 유치원을 다녔다. 교회를 나갔다는 뭐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간 꿈은 자기가 목사였다. 이 문제 우리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죠. 뭔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이 이렇게 탄압당하고 정치적 경쟁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도 김종욱 박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월요일 날이 인기 코너죠.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맞춰볼래. 김병삼 기자가 지난 24일 날 이태원 참사 성탄 미사가 열리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문제 함께 오늘 풀어놓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톡에서 지난 토요일 날 촛불 집회
성탄 전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구범기 소장의 생활경제에서는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걸 좀 차분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그리고 1% 성장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과 생활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무대책이 대책인 것인지, 수출마저 전망이 불투명하고 각종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구본기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멘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멘트리 하기 전에 우리 준비된 쇼츠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비롯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만 더 틀어볼까요? 너무 좀 짧으네요. 예. 혐의도 비롯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죽이기 위한 검사 숫자가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경찰청, 남부경찰청, 수원지검 등에서 10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게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아먹었다라든가 뭐 그런 확증이 있다라든가 이런 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유례없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탈탈 털기 수사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적이 있었는지, 과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자, 그러면 이재명 관련 수사에 대한 옥죄기의 각 특징이 뭐냐 한번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은 흘리고 언론은 단독으로 받아쓰고, 사실 여러분들 일반 언론에서 아마 거의 1년 동안 대장동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기사가 빠진 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거의 매일 모든 언론, 전 언론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발, 뭐 단독이다, 또 해설기사다, 뭐 어떻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법 리스크다. 완전히 이 프레임에 가둬버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법 리스크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운전 잘못하면 항상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정치인으로 옥죄입니다. 전방위적 범죄 혐의자. 이것이 결국 국민들을 너무나 자주 들으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도 야 이거 이재명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왜 제대로 대응을 못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 검찰의 칼날에 같이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 국민을 억지로 믿게 만드는 물량 공세에 대단한 공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도 검찰은 이렇게 탈탈 털면서 말이죠.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정황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 정경유착, 부정부패, 또 선거법 위반, 또 가족까지 완전히 옥죄기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윤석열은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낙인 좌표 찍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부정비리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될 수도 없다. 야당 대표도 하면 안 된다. 검찰 수사, 또 측근 수사, 압수수색, 소환, 체포영장, 기소, 법정 다툼. 유력한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분열, 또 총선과 대선 승리하기엔 정략적 공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8일 날 검찰에 소환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통보했죠.
그 성남 FC 사건을 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검찰에 경찰에 대한 팔비특을 통해서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낸 사건이다. 성남 FC는요, 2021년 9월에 경찰이 이게 이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영환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인데요. 불송치를 이미 결정했죠. 이때 3년 동안 탈탈 털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2월이죠. 검찰이 성남지청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합니다. 야, 다시 해봐. 경찰한테. 이미 끝난 사건인데 다시 해봐. 그래갖고 다시 경찰이 수사했는데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소환도 못하고 서면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라는 것이 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검찰에서 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이 발표했어요. 이거는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일 뿐이다. 그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자 180도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검찰한테 이제 이게 넘어오자 검찰은 2022년 올해 9월에 성남시청 두산건설 뭐 네이버 해갖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칩니다. 그래도 이재명이가 돈 받은 사실을 밝히지 못하자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엮어냅니다. 당시에 성남FC 구단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장은 구단주죠. 당연히 구단주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시민 소유 구단을 위해서 광고를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FC 관련해서요.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맺고요. 지역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김태호 경남도지사 할 때 경남FC하고 STX그룹과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죠. 인천유나이티드FC를 위해서 GM대우 인천대교와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 다 수사해야죠.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들뿐만이 아닌 것이죠. 미르케이, 미르재단이라는 K스포츠재단, 최순실이 관리한 민간재단인데 이 경제공동체를 마치 유사한 것이라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FC가 성공하면 이재명이가 정치적 이득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단체장 평판이 좋아지면 정치적 이득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선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다 뭐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올가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지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 무도한 검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옥죄 것이고 계속해서 검찰 소환을 요구할 것이고 또 망신주기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체포영장도 발부해서 국회에서 또 이제 방탄국회다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기소해서 법정에 출두하게 만들 겁니다. 10건이나 됩니다. 계속해서 출두하게 만들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법정까지 가져가고 총선과 내년 대선에 활용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 문제를 과연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돌파해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해서 한번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라든가 국회의원들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욱의 무삭제 하기 전에 우리 준비된 쇼츠 두 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배하는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식에 죽일까, 청명에 죽일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한식에 들이받을까, 청명에 들이받을까, 이 자세로 지금 임해야지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칼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게 또 야당이란 말이에요. 역풍 우려? 중도 이탈? 그런 걱정을 왜 야당이 합니까? 그건 여당이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쇼츠 볼까요? 네. 이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네. 어떤 그냥 네. 이물리행 행진곡 같은 곡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물결 속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같이 불려지는 그런 민중가요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바람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인되는 이것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어도 이미 이 작동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은 역행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땀으로 일구어진 수많은 민주투사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를 과연 포기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민중의 힘을 믿어서 네. 꼭 이 영화로 함께 보답하고 싶다. 예, 첫 번째 본 쇼츠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출연하는 김용민 이사장, 평화나무 이사장의 방송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고정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본 쇼츠는 저희들 금요일 날에 문화 초대석에 조정래 감독이 나오셨죠. 귀향이라는 영화 제작한 조정래 감독인데 초혼이라는 지금 영화를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혼이라는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조정래 감독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한 쇼츠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국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